학교 설립자이자 최근까지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분은 1919년생. 올해로 만 100세입니다. 10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다며 교장의 제작진 앞으로 보내온 영상입니다. 하지만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면서 돌연 자취를 감춘 이사장. 지난 수년 동안 이사장이 다녔다는 데이케어 센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혹시 이분이 지금 여기에 다시 이렇게 오시나요? 아, 그래요? 최근 이사장의 건강 상태는 어땠을까? 경증의 치매 환자였다는 이사장.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작년 9월까지 이사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학교의 주요 사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이사들을 만나 이사장이 회의에 진짜 참석했는지 물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저기. 고. 아니야, 기억이 없습니다. 그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말. 나오셨다고요? 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이사회에 계속 참석을 하셨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요. 아, 그럼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제 몇 년 전부터는 네. 좀 약간 이렇게 기억력이라든가. 그만 그러세요? 네. 작년에도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뭐 그 이 진단을 하고 그랬는데 네. 치매기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이사를 애매한 답변을 내놓는 이사도 있었는데요. 그때 좀 말씀 좀 정도로. 이제 지금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지금 보니까. 예,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윤리가 있어요. 죄인이라 그래도 죄에 대하여 증언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도 뭐 그거를 그런데 교육청 관계자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총 13번의 이사회 가운데 평일과 토요일에 개최된 11번의 이사회에서는 전 이사장님이 그 시간에 이사회 열리는 시간에 그 이사회 회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이 돌봄 시설에 있었다라는 것을 공문서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은 2015년부터 평일 이사회의 때 줄곧 데이케어 센터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사들의 묵인 하에 이사회가 이사장도 없이 수년째 파행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교장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이사회가 열립니다. 내가 이사장을 한 것이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장은 그 자리에서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힙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고 데이케어 센터 관계자에게 회의록을 보여줬습니다. 회의록을 엄청 잘 쓰는 것 같은데요. 뭐 추대하고 뭐 선임하고 막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교장은 이 회의록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그게 이사장님이 뭐 그렇게 뭐 미사력을 써서 말씀하신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틀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다 살을 좀 붙여서 행정실장이 이제 법인 사무국장으로서 조금 보기 좋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취재 도중 만난 이사장의 오래된 지인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나 학교 대학생도 충분히 싶으니까 오랬지. 그러세요? 교육청에 좀 데려가 달라. 국가에 헌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라서. 당연히 앉아서 내가 왜 그 학교를 니네들 죽이냐. 응? 나를 다 다치면은. 좋은 소리 듣고 죽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은 처음에 예를 들어 언제쯤에 먼저 시작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요? 시작한 거 보면 한 5년 정도 돼요. 이사장에게 직접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장님 좀 저희가 좀 인터뷰 좀 할 수 있게 한번 도와주실 수 있나요? 100살 넘은 노인들 인터뷰 하셔서 아 저희가 뭐 저기 이사회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금액은 뭐 예를 들어 이사장을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좀 우리 담당 변호사님도 그러기를 원치 않으시고 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거부한 대신 교장은 제작진에게 음성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할머니가 회의했지? 그럼. 나 있어야 해. 언제 했어? 응? 언제 했어? 올해 뒤 이제 한 달, 두 달 후반 됐을 거야. 할 시가. 어디서 언제? 응? 봄에 했지? 봄에 왔는데. 겨울에 하고. 그럼. 그 사이 학교에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청에 설문조사를 도왔다는 이유로 교장이 직접 학생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네, 학생이니까 맨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머리도 빠지고 밥도 잘 못 먹고 이걸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맨날 돈도 캐하고 좀 많이 안쓰러워했어요. 교장의 사적 행사에 동원된 것을 문제 삼은 학생들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일이 터지고는 그냥 아이돌들을 공연을 시키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시면서 학교에 있는 공연만 단절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받는 저희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공연마저도 이제 공문을 받지 않겠다라면서 저희 그냥 그러면 무단 받고 공연 갈래요? 라고 한 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초청한 학교에 전화를 해서 공연을 취소를 시키신 적도 있으세요. 이런 와중에 교감의 차에는 위치 추적기가 달렸습니다. 경찰서에서 최종 연락이 온 것은 그 연루된 사람이 교장의 가까운 친인척이다. 이런 학교 상황을 듣고 화가 나서 달았다고 한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재단 이사회는 교장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일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람을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우기면은 그때야 뭐 변호사 사가지고 될 수밖에 없죠. 속칭 말하면 셀프 징계인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징계해야 되는 그러한 법의 맹점이 사실 사립학교법에 있고요. 법률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현행대로 존재하고 있는 한 아무리 교육청에서 뭐 징계 요구를 해도 그 학교에서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년이 지났지만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없고 좋은데요. 저희가 국민청원 올렸어요. 혹시 학생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될 걸 빨리 배운 기분이에요. 저는 사실 교육청에서 파면 조치 내려오고 했을 때 아, 다 끝났구나. 학교가 이제 저희를 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저희가 이만큼 힘들고 아프다는데